오랜만이네, 잡사야씨. 너구나, 윤재가. 별로 안 놀래네.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 예상했나 보다. 내가 무려 경찰서장이다. 밑바닥에서 기는 놈들이랑은 차원이 달라. 많이도 모았네. 그치? 당신이 예전에 우리한테 한 짓도 차원이 많이 달랐지. 내가 너희들한테 한 짓은 우리 혜진이 목숨값으로 다 갚았어. 쌤쌤이야. 쌤쌤? 누구 맘대로? 깨어났어요? 맞아요. 그거 폭탄.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당장 문 열지 못해? 아, 저 공무원 아줌마 기센 건 여전하시네. 아, 거기 경찰서장은 할 말 없나? 내가 원하는 거 너네들 목숨. 아, 저 공포에 질린 눈깔들 좀 봐. 아니,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?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. 거기서 한 명이 대표로 죽어. 그럼 나머지는 다 살려줄게. 정말 한 명만 죽으면 나머지 다 살려주는 거지? 나중에 딴 말하는 거 아니지? 믿건 안 믿건 그건 너네들 자유. 지금부터 10분. 10분 안에 결정 못하면 다 같이 봐.
인간 연쇄살인마예요. 저 인간 장난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봐요. 네? 정원이 잠겨있는 한 여길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. 들었지? 우리에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. 이 중에서 한 명은 죽어야 돼. 장관님, 장관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? 네?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죠. 한 명 뽑읍시다. 갑시다. 해요. 근데 그 한 사람을 누굴 뽑나? 제비뽑기라도 해야 되나? 제가 죽을게요. 아줌마 안 돼요. 인성아. 아줌마. 엄마가 대표로 죽을 테니까 이 사람들 놓아줘. 인성아. 아줌마 안 돼요. 그럴래요? 그래요 그럼. 누가 죽일래요? 무당이 당신이었군. 윤재를 죽이라고 했던.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네. 뭐? 그러니 당신은 애들한테 무슨 못된 짓을 했길래 여길 끌려왔어? 이보세요! 난 이 빌어먹을 복지원에 진실을 밝히려고 왔을 뿐이야. 거짓말하지 마. 당신은 진실을 은폐했어. 조가루사!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. 다 죽어가는 애들 병원도 안 보내고 야매로 치료한 게 당신이잖아! 당신 저기 저놈들이랑 다 공범이야! 난 힘없는 간호사였어. 그래서 당신한테 제보한 거야. 왜 약속을 어겼어? 방송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왜 거짓말을 써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 여자가 시킨 거야. 자기 자식 조기 유학 보내려고 푼돈에 넘어간 주제에 누구 탓을 해? 나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은폐한 건 사실이잖아! 영 서장, 당신 애들 가지고 장사했잖아. 지원금 뜯어내려고 네 아들 데려다 복지원에 감금시키고 부모들한테는 못 찾았다고 거짓말하고 내가? 모를 줄 알아?
선생님 정말이에요? 에? 저놈이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은 내가 아니야. 저 새끼라고. 여기 고민실이지. 여기 고민실에서 저놈이 애들 절목에 거꾸로 매달아서 숙제를 패고 사자기도 풀어서 애들을 물어 죽이게 했어. 저 새끼가 죽인 애들이 모두 몇 명인 줄 알아? 해부학실 수신에 기증한 애들만 10명 이러고 죽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새끼라고. 그런데 아니 좋게 숙명은 될걸. 당신이 그런 것도 사람이야?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야. 난 그때로 또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거야. 분수? 걔들은 단지 부모가 없었을 뿐이야. 부모가 있으나 없으나 다 소중한 생명이라고. 당신이 저 살인마를 다룰 게 뭐가 있어? 어? 속 빼닮았고 불필요한 동정심까지. 한 사람만 죽이면 되나? 어, 누구든 상관없어. 한 명만 죽이면 돼. 살리겠다고 발악을 하는구만.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.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. 은기 당신 딸이야. 미안해 은기야. 엄마 미안해.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. 야, 주은기. 너 진짜 몰랐어? 미친 개가 조은수 강간해가지고 낳은 게 너잖아. 진짜 다들 재미없다.